기다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서로 상의를 잘 하면서 네. 네, 그때그때 어떻게 필요한 작전들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번갈아가면서 선수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흡도 잘 맞아야 하는 복식 매치. 내쉬고 김민혁 호스캠 러블 먼저 한국골에서 출발합니다. 자, 시작부터 빠르게 포인트를 올려내는 김민혁 곽유빈 국군체육부대고요. 네, 곽유빈 선수는 참 코스를 잘 봐요. 네. 지금도 그냥 크로스로 공격할 수 있는 볼도 순간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지금 스트레이트 공격을 퍼부으면서 네. 코스의 다양성을 줬는데요. 아우, 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레시였고요. 서중원 이번엔 길게 떨어져 갔습니다만 황민아 선수의 범실. 자, 한국거래소가 본인들의 서브에서 포인트 두 점을 헌납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좋은 또 코스로 잘 뿌렸던 국군체육부대였고요. 포인트 또 한 번 올리는 국군체육부대.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 보였던 황민아 선수였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볼이 좀 길게 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네. 좀 범실이 있었습니다. 김민혁의 서브였고요. 강하게 한번 백핸드로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걸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올리는 서중원 황민아. 황민아 선수의 서브. 아, 이번에도 전부를 잘 받아내면서 서중원 선수의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서중원 선수가 지금 이 페널드 선수로서 중편으로 지금 이 바나나 플릭을 할 때는 네. 또 쉐이크핸드가 하는 거랑 구질이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 이번엔 황민아 선수가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볼이 많이 짧았어요. 네. 네, 아, 서중원 선수가 아주 지금 선제를 잘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역할들 이런 부분이 이제 복식에서 단식과는 다른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본인이 보낸 볼을 본인이 치는 게 아니라 네. 내 파트너 한번 치고 치기 때문에 구질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위치도 다르고요. 포인트 획득하는 한국거래소 서중원 황민아 선수입니다. 곽유빈 선수의 백핸드 공격이 조금은 좀 길게 벗어났고요. 백핸드 탑스핀이 벗어났던 곽유빈 준비가 됐습니다. 잘 기다렸어요. 네. 네, 서정훈 선수 아주 여유 있게 언바운드로 흘러나오는 볼을 네, 홀센장을 많이 주면서 네, 가운데 쪽으로 걸었죠. 3구에 범실 이끌어냈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빠른 타이밍에 지금은 서브 꺼냈어요. 네, 황민아 네. 선수가 잘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서정훈 황민아 선수가 다시 리드를 잡는 점수를 만들어줬고요. 네, 지금 서정훈 선수와 황민아 선수의 초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밀어냈습니다만 서정훈 선수가 맞추지 못했고요. 이번엔 곽유빈 선수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백핸드를 할 수도 있지만 곽유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부지런하게 돌아서서 포인트 탑스핀을 걸었거든요. 네. 네, 복식할 때 저렇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저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면 파트너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이렇게 서브로 포인트를 올리는 김민혁 곽유빈 한 점 리드를 잡습니다. 김민혁 선수 침착하게 좋은 서브로 범실을 이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김민혁 백핸드 빠르게 대처가 됐습니다. 서중원의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워낙 황민아 선수가 리시브권에서 바나나 플릭, 강한 바나나 플릭을 사용을 하면서 네. 서정훈 선수한테 바로 공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공격권이 지금 이 한국거래소 쪽에 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복식에서의 좋은 호흡이 완벽하게 나왔던 한국거래소의 이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실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아쉽게 좀 범실로 포인트를 내주면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흐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빠르게 백핸드로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 곽유빈 선수였습니다. 네.
박예빈 선수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네. 지금 황민아 선수가 한번 범실이 일어나면서 서브권에서 강하게 네, 몸 임팩트를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걸 알고 네, 박예빈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했죠. 이번엔 서종원 네, 선수의 대처 네.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곽유빈의 서브. 포핸드 바로 전환. 들어왔어요. 네, 곽유빈이 이 어려운 공을 잘 살려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어려운 공을 좀 잘 살려냈고요. 네. 와, 지금은 사실 서종원 선수의 공격도 잘 들어 황민아 선수의 공격도 잘 들어갔던 장면이었잖아요. 네, 또 상대한테 또 황민아 선수 볼을 잃혔고요. 네. 네. 자, 곽유빈 선수가 몸을 뻗어내면서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백핸드로 응수하는 황민아.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네, 황민아 선수가 볼이 보인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외차점에서 네, 손목에 강한 손목의 힘으로 네, 백핸드를 날카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서종원 이번엔 백핸드 또 한 번 곽유빈입니다. 김민혜 선수가 레시브를 포스에 짧게 했을 때 곽유빈 선수한테 대부분 선수들이 백핸드로 온다는 걸 곽유빈 선수가 잘 알고 네. 네, 지금 그 기다린 볼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런 게 호흡이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먼저 공을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잘 넘어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 복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면서 첫 번째 게임 김민혁, 곽유빈 국군체육부대가 챙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조금 더 호흡을 마지막에 잘 맞췄던 김민혁, 곽유빈 선수가 예,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종원, 황민아 선수 잘 싸웠던 첫 번째 게임이었잖아요. 네, 초구의 능력들이 지금 이 복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네, 한국거래소의 어떤 조가 지금 활발하게 네, 점수를 거기서 내고 있고요. 네. 네, 황민호 선수도 좀 빠른 타고 그다음에 서정훈 선수는 페널티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포인트의 어떤 그 강점을 살리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날카롭게 네, 꽂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곽유빈 선수는 지난 이 단식 매치에서의 아쉬움을 복식에서 좋은 이 포핸드와 백핸드를 잘 섞어서 하는 공격으로 좀 만회를 했던 첫 번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하는 양 팀의 선수들이 될 거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경기 양상을 보면 첫 번째 게임을 잡아내고 두 번째 게임을 또 거래소가 많이 네, 잡아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흐름은 처음에는 정말 그 이 국구체육부대 선수들이 네. 가져오다가 이 두 번째 경기의 어떤 마지막 네 그런 두스나 나인홀 상황에서 역전이 되면서 그렇죠. 지금 흐름이 가는데요. 아, 네. 이번 복식은 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한국거래소가 가져가면서 세 번째 게임 또 중요함을 또 옮길지 아니면 국군체육부대가 2대 0을 만들어낼지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김민혁 선수 맞추지 못했어요. 좋은 공격이 들어왔던 서종원, 황민아였습니다. 빨라요. 네. 네, 서종원 선수도 이 리시브권부터 굉장히 지금 바나나 플릭으로 들어왔고요. 그것을 맞대응한 바로 또 황민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김민혁. 아, 이번에도 먼 거리에서 공격을 성공시켰던 한국거래소입니다. 정말 이 백핸드로 빠른 타이밍, 뭐 바나나 플릭을 활용한 공격들이 이 서종원, 황민아 선수에게 큰 강점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중원. 야, 이번에도 곽유빈 선수의 공격이 길게 들어가면서 연속해서 3득점을 해내는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반박자가 빨라요. 네. 한국거래소 선수들의 어떤 타구가 지금 국구체육부대 선수들보다는 반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권,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황민아의 공격이 네트 맞고 넘어 그대로 흘러들어가면서 국군체육부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자체 실수 하나가 나오면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양상이고요. 이번에도 서중원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그대로 이 공간을 찔러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더 템포가 빨라진 것 같은 한국거래소 선수들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잡아냈고 황미라. 그리고 다시 한번 서중환. 와, 지금 서중환 선수의 공격 완벽하게 회전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 라켓 각을 좀 많이 열면서 네, 지금 회전을 반대로 줬죠. 잘하네요. 네. 네, 서중환 선수 정말 복식 잘하네요. 지금 이 톱스핀 공격은 저희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와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넉점의 리드를 잡고 있고요. 황민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서중원 선수의 공격이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중원 선수의 공격 자세를 보면 자신감이 확실히 이번 게임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 김민혁이 받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대처가 되지 않았고요. 좋은 리시브를 했던 김민혁 네. 선수였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바나나 플릭이 아주 주요했죠. 네. 그럼 바나나 플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수도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도 본인이 생각한 어떤 구질과 코스로 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실점이 났는데요. 지금 완전 몸쪽을 김민혁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네. 어렵게 한번 퍼 올렸던 곽유빈. 그대로 벗어나면서 한국거래소의 득점. 3대6 석점차. 동료 선수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서정훈 황민아입니다. 김민혁의 서브 득점입니다. 이번에 김민혁 선수가 좋은 서브를 보내주면서 한 점을 쫓아가는 데 성공하는 국군체육부대가 되겠고요. 코어는 6대4. 이번엔 서중원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한 번 포인트를 올리는 국군체육부대. 곽유빈 선수도 리턴하는 과정에서 짧게 떨어진 공을 굉장히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단조롭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술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덤비다 보면 한국거래소의 선수들이 조금 덤비다 보면 저렇게 범실이 좀 나면서 스코어가 지금 벌었던 스코어가 다시 좁혀지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한국거래소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을 국군체육부대가 잘 가져갔고 하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는 더욱더 빨라진 어떤 템포의 공격을 펼쳤던 한국거래소 선수들이 초반에 좀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뭐 곽유빈 선수의 바나나 플릭이라던가 이런 공격들이 제대로 통하면서 한 점 차이까지 좁히는 데 성공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좀 흐름을 놓치기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윤한국 감독도 선수들에게 이 흐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주문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내주게 되면 또 기세를 타고 있는 이 김민혁, 곽유빈 선수이기 때문에 흐름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충분히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승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기회를 여기서 또 좀 끊어야겠죠. 네. 반면에 서중원 황민아 선수도 뭐 페널도와 쉐이크핸드를 또 양 선수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점들을 본인들이 이점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중원 선수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빠르게 한번 도전해봤던 김민혁 선수의 백핸드가 그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일단 한국거래소가 점수 차이를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한 포인트 지금 중요했는데요. 네. 일단 좀 유리하게 네, 한국거래소가 끌고 가죠. 그렇죠. 곽유빈. 들려졌어요. 네, 빠르게 잘 보냈습니다. 황민아 선수와 지금은 서중원 선수가 이야기 좀 길게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빠른 타이밍. 자, 이번에도 황민아 선수가 빠르게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고 네, 네트 앞에서 네. 황민아 선수가 이 바나나 플릭이 네, 그렇죠. 네, 좋기 때문에 또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각이 많이 벌어져요. 네. 네, 오른손 선수가 대처할 때 저렇게 좀 많이 벌어지죠. 올려봤고요.
맞추지 못했던 서중원이었습니다. 아, 네트였나요? 아, 지금 레시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전히 서중원, 황민아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을지. 서중원 수비가 됐어요. 그리고 황민아 선수의 범실. 또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9대 6. 하지만 여전히 좀 유리한 한국 거래소. 계속되는 황민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민혁 선수가 이번엔 바나나 플릭이었죠? 네, 굉장히 날카롭게 네. 이제 포사이드로 네,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공격을 이렇게 되받아쳐서 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일반적인 공격보단 더 좀 희열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상대가 하면 나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런 게 오늘 흐르죠. 전체적인 좀 흐름이 나도 할 수 있다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점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서브권은 국군체육부대에게 있습니다. 김민혁. 여기서 서브 득점이에요. 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네. 생각보다 하회전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차정 선수가 아까 이어서 지금 한 포인트 더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 레시 리시브에서 여기 중요한데요. 스코어는 8대 9. 김민혁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잘 받아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한번 들어와봤던 서중원 선수의 공격 성공이 됐고요. 게임 포인트 서중원 황민아입니다. 네. 앞선 상황과는 좀 다르게 좀 대처를 네. 잘했던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스코어였는데 굉장히 떨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네, 강하게 기술을 시도합니다. 서중원 선수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부담이 됐을 법도 한데 네. 잘 그 부담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서중원의 서브. 이번에도 완벽하게 휘어 들어가면서 박유빈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네, 코스 선택 아주 좋았습니다. 네. 참 이 실업에 있는 이동규 선수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더 좋은 기술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 포인트 서중원 황민아. 이번에도 빠른 타이밍! 결국에는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를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되는 한국 거래소 서중원 황민아 선수입니다. 정말 한층 양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의 양상이 결승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서중원 황민아 선수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나갔던 것들이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을 좀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단체전이다 보니까 이 집중도가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타구들이 빨라지는데 황민아 선수가 일단은 기량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좀 찾아오면서 네, 좋은 어떤 그 호흡을 좀 보여주고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의 장점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재현, 임종훈 선수가 빠진 가운데서 이렇게 선수들이 재활약을 해주게 된다면 윤한규 감독 입장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만났었을 때 네네. 의외로 정말 밑에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군체육부대 선수는 이렇게 이번에도 첫 번째 게임을 잡아내고 두 번째 게임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상들을 보면 이제는 결국 세 번째 게임을 잡아내는 선수가 팀이 그 매치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다 양쪽이 파악이 됐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로서 완벽한 전술로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번 경기가 중요하죠. 저희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당연히 그 세 번째 게임의 중요성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의 범실을 줄이면서 좋은 플레이들을 해나가야 하는 세 번째 게임이 되겠습니다. 서중원 선수 서브로 출발했고요. 지금 황민아 선수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격 상황이었습니다. 네, 서중원 선수 너무 잘 도착했어요. 네. 네, 국군체육부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코스를 잘 갈랐는데요. 좋은 후드업으로 지금 스텝을 밟으면서 따라가서 걸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더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중원.
빠른 체포. 완벽하게 빈 공간 두 명 선수 사이를 잘 뚫어냈습니다. 곽유빈 선수의 포핸드, 아 정말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 코스 선택이 이루어졌죠. 곽유빈 선수에게 저런 기회가 올 때는 여지없이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길목을 잘 지키기 때문에 곽유빈 선수가 네. 이번엔 포인트 탑스핀이 좀 길게 들어갔고요. 네, 생각보다 조금 더 코스가 좀 깊었습니다. 네. 김민혁 서브를 준비합니다. 넷. 넷. 게임 스코어 2대 1. 와, 지금도 대처가 되면서 결국에는 곽유빈 선수의 좋은 이 포핸드 탑스핀이 효과를 봤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왼손이기 때문에 서중원 선수가 이 오른손 상대할 때보다는 왼손 볼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네. 이 곽유빈 선수가 잘 아주 코스 선택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은 백핸드였고요. 넷. 넷. 두 점 뒤져 있는 한국 골에서 신중하게 공격을 준비합니다. 야, 지금은 이 서중원 선수가 한번 좀 깎아봤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대로 길게 벗어났습니다. 네, 회전을 주기 때문에 네, 저 정도의 어떤 각으로는 안 들어가죠. 네. 와, 이번에 김동현 선수였죠. 김동현 선수가 이 볼이 대처가 되네요. 와, 정말 빠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아, 김민혁 선수. 네, 그렇죠. 네, 김민혁 그렇죠. 선수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5-1. 넉점 리드 국군체육부대고요. 곽유빈 또 한 번 곽유빈 포인트 탑스핀 통합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지금 서중원 선수를 잘 묶어요. 네. 왜냐하면 서중원 선수의 어떤 장점을 잘 묶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네, 많은 포인트들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장점들을 어떻게 좀 잘 막느냐, 그 활로를 막느냐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양 팀의 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서중원 선수의 대처가 좋았고요. 정말 페널드 선수들이 이 바나나 플레이를 네.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 또 많이 다른 선수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푸시 상황에서 서중원 선수의 공격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한 점을 더 벌리는 국군체육부대 김민혁, 곽유빈, 서중원. 이번에도 김민혁 선수의 바나나 플레이였죠. 네, 김민혁 선수가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과감하게 지금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이 조금 더 게임 전체 흐름을 좀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나나 플렉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서브로 득점하는 국군체육부대 황민아 선수도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길게 떨어지고 말았고요. 자, 범실이 조금은 많아지고 있는 한국골에서 이번 공격도 한 국군체육부대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국군체육부대가 세 번째 게임을 굉장히 손쉽게 게임 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서로 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술 싸움인데요. 그 전술에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이 조금 더 이 서중원 선수와 한민 선수를 잘 묶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나죠. 그렇죠. 결국에는 곽유빈 선수의 마무리가 이어지면서 게임 스코어 11대 2로 세 번째 게임, 이 중요한 게임을 국군체육부대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복식은 이 한 경기 때문에 파트너가 바뀌잖아요. 네, 본인이 네. 쳐야 되는 볼도 바뀌고 그렇죠. 받아야 되는 볼도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게임마저 가져가게 된 네, 국군체육부대가 되겠는데 자, 이 상황에서 앞선 두 경기 세 번째 게임을 가져갔던 선수들이 모두 매치를 챙겼거든요. 아, 네. 과연 국군체육부대가 그 전통을 이어갈지 아니면 한국골에서가 브레이크 시키면서 다섯 번째 게임까지 이끌어 갈지 오늘 이 단체전 그 어느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이 실업 챔피언전에서는 국군체육부대가
그 첫 번째 게임을 잡긴 첫 번째 매치를 잡긴 했습니다만 연달아서 세 매치를 내주면서 좀 준우승의 이 서름을 좀 겪어야 했었는데요. 자, 한국고래소 선수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또 좋게 유리하게 김민혁 곽유빈 선수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해놓은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또 경기를 가져갔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대로. 네, 상대를 정확하게 일단은 단점을 좀 찾았다. 네,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또 공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사이드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또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게임을 좀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게임 첫 번째 득점은 한국거래소가 만들어냈습니다. 뭐 사실 흐름이 뭐 시시각각 넘어가기 때문에요. 네. 어느 한 팀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긴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곽유빈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지금은 황민아 선수도 넘어지면서 공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박유빈 선수가 워낙 잘 찔러냈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게임보다는 지금 랠리 상황이 좀 더 이어지죠. 네. 네, 서로 잘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주고 더 랠리가 좀 이어지죠. 자, 이번엔 곽유빈 선수가 또 한 번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주도권이 중요해요. 저렇게 공격을 먼저 가져가는 쪽이 훨씬 네.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백핸드로 수비를 해봤던 황민아 선수 네트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고요. 김민혁! 김민혁 선수의 이 공격은 오늘은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네. 정말 감각적인 타구 좋습니다. 오늘 김민혁 선수의 공격 중에서 정말 제일 좋았던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기습적이었죠. 자, 이번엔 황민아 선수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맞추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빠른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던 황민아. 곽유빈의 서브. 또 한 번 강하게! 김민혁의 포핸드 탑스핀이 통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이 황민아 선수의 볼을 빨리 지금 잘 파악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포핸드로 지금 아주 반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혁 선수도 포핸드에 있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김민혁이 또 한 번 포핸드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확실히 네 번째 게임에서도 서서히 이 단식 경기처럼 흐름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것이 이제 드래기우 경력인데 네. 지금 황민아 선수의 볼을 정확하게 지금 네, 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로 국군체육부대가 얻어내면서 점수 차이가 이제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서중훈이 잘 받아냈고요. 또 한 번 곽유빈 포핸드 탑스핀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저렇게 아주 활발하게 공격을 잡아주면서 네. 곽유빈 선수 때까지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황민아 선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공도 잘 받아냈어요. 그러나 대처가 좋았던 한국고래소였습니다. 지금도 황민아 선수가 포인트 탑스핀 공격을 잘 멀리 보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백핸드 탑스핀으로 들어갔군요. 3대 7. 지금은 넷지예요. 네. 공이 변칙이 생기면서 김민혁 선수가 이 볼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4대 7.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서중원, 황민아. 서중원 선수의 서브 백핸드로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잘 기다려요. 네. 네, 황민아. 네, 흐름을 지금 잡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곽유빈 선수가 빠르게 넘겼습니다만
곧바로 마찬가지로 빠르게 한번 주면서 황민아 선수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결국에는 국군 체육부대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전에 네 임영만 감독이 살려고 했는데 네. 선수들이 한번 기다렸거든요. 아, 네. 자, 어느덧 스코어가 9점 차야가 네, 됐고요. 순식간에 지금 좁혀졌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국군 체육부대가 11대 2의 스코어로 좀 앞서 나갔고 벌려놨었는데요. 세 번째 게임에서 한국거리 선수들이 흐름을 찾으면서 정확하게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의 허점을 좀 잘 공략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타임아웃 이후에 과연 국군체육부대가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사실 앞서서 한국거래소가 타임아웃을 부른 이후에는 본인들의 흐름을 잘 이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임아웃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윤한구 감독인데, 자,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이 타임아웃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 선수들 좋은 흐름을 잃지 않고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미쳐줘. 공격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이번 게임에서는 김민혁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황민아 선수가 조금 더 이 적적으로 나오는 볼을 김민혁 선수가 일단은 잘 커버를 해야 되고요. 네. 아, 여기서 타임아웃 이후에 국군체육부대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이 한 포인트는 굉장히 지금 큽니다. 네. 서브로 득점을 만들어낸 국군체육부대. 곽유빈 선수의 서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황민아의 바나나 플릭. 네. 들어갔습니다. 아, 날카로워요. 그렇죠. 네, 황민아 선수가 굉장히 지금 바나나 플릭을 잘하는데 네. 네, 또 복식할 때도 굉장히 또 주요합니다. 황민아 선수도 손목 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의 힘과 이 바나나 플릭 임팩에 굉장히 강하예요. 네. 네. 이번엔 김민혁 선수의 바나나 플릭이 통했습니다. 굉장히 낮게 맞추면서 거의 볼이 지금 하회전성으로 갈 정도의 바나나 플릭을 김민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잘 시도를 했네요. 지금도 이 회전하는 각도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6대 9. 또 한 차례. 그러나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어요. 김민혁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네, 그만큼, 네, 그만큼 황민아 선수였던 네. 네, 서브의 폭이 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실제로 단식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던 황민아 선수였고요. 김민혁 대처가 됐습니다. 곽유빈의 포핸드 탑스핀. 아, 읽혔어요. 네. 네, 서중환 선수 아주 잘했는데요. 지금 곽유빈 선수한테 저 읽혔습니다. 데뷔를 미리 하고 있었던 곽유빈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스코어를 리드할 수 있는 찬스를 맞게 되는 국군체육부대. 수비가 됐고요.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복싱 매치를 가져가게 되는 국군체육부대입니다. 와, 정말 이 네 번째 게임도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졌었는데요. 네, 그렇죠. 결국은 집중력 있게 포핸드 탑스핀을 이어나간 국군체육부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네, 워낙 그 김현 선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거에 이어서 네, 곽유빈 선수도 왼손 선수로서 아주 네, 공격을 잘 장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매치도 세 번째 게임을 가져간 팀이 매치를 따내게 됐고요. 아, 그러네요. 네. I can't move on till I let go.